아침 6시부터 식사를 한데 한국 사람들이 빨리로 일어났습니다. 네. 과일이 있고요. 계란 프라이. 호텔 앞에서 나와서 호텔 안쪽에 오면은 이런 방갈로 같은 건물들이 있습니다. 나무로 된 건물들이 있고요. 그 주변에 그리고 가운데에는 풀장이 있습니다. 네, 수영할 수 있는 풀장. 아침에 누가 여기 풀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밤에 왔을 때는 완전히 조명이 좋더라고요. 오, 아침에 한 두 명이 보입니다. 아침에. 이곳 호텔 안쪽에는 방갈로 같은 건물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나무로 된 건물, 2층 건물이 쭉 있고요. 다 숙소입니다. 이게 숙소 뒤편에는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울타리가 있고요. 둘레는 또 이렇게 물길이 낮았네요. 네. 그리고 울타리에는 대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. 걸어볼까요? 이게 호텔 리조트, 앙코르왓 호텔 리조트 뒤쪽에 있는 방갈로가 있고 가운데에는 풀장이 있고 그 가에는 이런 울타리가 있습니다. 베트남 대나무는 한국하고 달라서 대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스타일입니다.